안녕하세요, 놀부입니다. 오늘 칠곡에 숨어있는 명산 영암산에 오르려고 합니다. 이곳은 오늘 산행의 들머리죠.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 있는 중리지라는 작은 저수지입니다. 영암산은 경북 김천, 칠곡, 성주의 경계에 위치해 있고 높이는 784m입니다. 방울형의 바위 암자를 사용하는데 과거에는 매달린 방울을 뜻하는 현룡산, 방울암산으로 불리기도 했고요. 바위가 많아서 바우암산, 금호산 남쪽에 있다고 해서 바우남산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안칼진 암릉 구간이 있고 오르면서 만나는 조망도 명품인데요. 바로 앞에 있는 금호산에 가려져 있어서 그런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대부분 중리지에서 올라가는 코스를 이용합니다. 오늘 저희는 중리지에서 칼바위 구간으로 해서 영암산 북봉과 정상에 오른 뒤에 다시 중리지로 하산했습니다. 이동 거리는 약 5.5km였고요. 아주 여유있게 즐기면서 5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오늘처럼 영암산만 오를 수도 있고 선석산, 비룡산을 넘고 두만지로 하산할 수도 있는데요. 산악회에서 주로 이 코스로 산행을 합니다. 평탄한 길을 20분쯤 오르면 임도를 만납니다. 자전거 둘레길인데요. 임도를 가로지를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동안 만개한 진달래꽃길이 이어집니다. 임도를 넘어가면 풍성하고 싱싱한 진달래가 늘어서 있고 서서히 고도가 높아지는 꽃길 사이로 암릉 구간도 시작됩니다. 어제 올랐던 영축산과 비슷하죠? 오름길에 있는 암릉 구간도 그렇고요. 또 주변에 핀 진달래도 아주 좋습니다. 바위 사이사이에 펴가지고 정말 군락지보다는 저는 이런 게 좋습니다. 임도에서 다시 20분쯤 올랐을 때부터 서서히 암릉 구간이 시작됩니다. 암릉 구간은 북봉까지 1km 정도 이어지는데요. 칼바위가 있는 이 구간이 오늘 산행의 하이라이트로 갈 수 있죠. 영암산 공룡능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숲에 가려진 곳이 많아서 이렇게 보면 암릉 구간이 별로 없고 평범해 보이죠? 그런데 올라가다 보면 아래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바위들이 나타나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로프가 있는 한두 곳을 빼면 대부분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오를 수 있고요. 위험한 구간은 모두 우회로가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진달래가 아주 뭐 아마 4월 8일 정도 주말까지는 그래도 꽤 높은 지대는 있을 것 같아요.
진드래가 엄청납니다. 날카로운 바위와 분홍 진달래의 조화, 정말 1년에 며칠만 만날 수 있는 풍경이죠. 3년 전 겨울이 왔을 때는 꽃이 없을 때라 그런지 바위가 주는 압박감이 있어서 꽤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같은 곳이라도 주변 풍경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놀랍고 신기합니다. 이 구간이 칼바위 구간이라고도 하는데 지금까지는 널브러진 바위였다면 이것부터는 날선 바위들이 대부분입니다. 올라가는 모습을 카메라가 지켜보기로 합니다. 8m 정도 되는 직벽인데요. 오늘 코스 중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올라와서 뒤돌아보니까 바위가 납작하면서도 날카로운 게 정말 공룡 등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멋진 풍경을 즐기는데 카메라 회수하러 되돌아가는 불편함 정도야 감수해야 되겠죠? 정말 멋집니다. 이제 암릉지대가 끝이 나는데요. 올라갈수록 진달래가 싱싱하고 색깔도 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암산 북봉에 올라왔습니다. 김천, 칠곡, 성주가 맞닿은 지점이죠. 이정표의 포기된 높이로 보면 영암산 정상보다 70m가 더 높습니다. 북봉에서 영암산 정상까지 가는 길에는 카메라는 잘 당기지 않았는데 진달래가 가득합니다. 개체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4월 중순부터 철쭉도 피겠죠. 철쭉이 어우러진 풍경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상까지 몇 번 오르고 내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네, 정상 직전에 마지막 오름길인데요. 이 주변 진달래도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정상에 왔습니다. 주변에 시야를 막는 산이 없어서 조망이 정말 좋습니다. 저 뒤쪽이 금우산입니다. 선석산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하산이 시작됩니다. 앞쪽이 선석산입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편이라 좀 흐리게 보이죠?
영암산 정상에서 선선산까지는 약 3km 정도 되는데 경사가 완만해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긴 노프 구간을 내려갑니다. 15m 정도 되는데 이것도 우회로가 있습니다. 로프 구간으로 내려오면 이곳으로 오는데 우회로를 이용하면 왼쪽으로 내려와서 이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영암산 정상에서 600m 20분 정도 내려가면 선소산과 보손지로 내려가는 갈림길을 만납니다. 이곳에서 보손지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중리지까지는 약 2.2km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20분 정도 내려가면 임도를 만나는데요. 임도를 따라 갈 수는 있지만 이쪽으로 가는 분은 거의 없고 대부분 아래쪽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임도에서 5분쯤 내려가면 마을 입구에 도착합니다. 앞쪽에 보이는 능선이 오늘 저희가 올랐던 공룡능선입니다. 이렇게 중리지로 하산을 완료했습니다. 칠곡에 숨어있는 명산 영암산 오늘 제대로 즐겼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